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을 켰어요, 리사. 들어오시기 전 오늘 영상이 뭔지 모르 긴장감이 느껴지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야, 김집고 너 얼굴이 허당만했냐? 열받아서 그래. 뭘 열받는다고? 너 설마 내가 다리 뒷세에서 네가 아침마다 내 책가방 들어주는 거에 불만있냐? 헐, 뭐래. 누가 언니 때문이래? 자바씨, 너 내가 훈이랑 싸운 것처럼 너도 봉구랑 싸웠지, 그치? 아니거든? 내가 유치하게 언니처럼 별것도 아닌 걸로 삐지고 며칠 동안 말 안 하는 줄 알아? 뭐? 유치? 유치? 보자보자 하니까 너 내가 보자기로 보이냐? 나 유치원생 아니거든? 아, 또 뭐래. 보자기는 뭐고 또 유치원생은 뭐야. 아이고, 말해 말자. 야, 김집부, 너 진짜 하늘같이 언니를 무시해? 그리고 말을 말다니, 말을 두 개 다 말아 드시겠다. 아니, 김밥처럼 말게? 쯧쯧. 아, 진짜, 어떻게 니가 전라 나가게 만드는구만. 뭐, 어떻게지? 아, 맞다. 오늘 4시 30분에 짱구 스페셜 한다고 그랬지? 알려줘서 고마워, 슝! 정말? 그럼 지금 한다고? 여러분들 잠깐 TV 좀 보고 올게요. 극장판 공짜로 보고 와서 실시간 다시 키엔 찌뽀입니다. 많이들 들어와 주세요. 어? 우리 반 고윤영? 뭐? 나한테 전화를 했었다고? 어, 그러네. 부대진 전화가 66통이나? 근데 그 중에 본고 전화는 없잖아. 나한테 전화를 60번 넘게 한 거야? 어, 미안해. 나 언니랑 영화 감상하고 있었어. 근데 무슨 일? 뭐? 진짜 둘만 있는 거 또 봤다고? 윤영아, 진짜 아리가 남친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갑자기 나랑 절친인 것처럼 위장해서 봉구를 뺏어가려는 게 확실하지. 정아리, 진짜? 나 지금 엄청 배신감 느껴. 나하고 봉구랑 있을 때는 내가 하나밖에 없는 절친인 척 해놓고. 정말 날 도와준다고? 어, 고마워. 근데 어떡해? 뭐 좋은 방법이라도. 헐, 진짜 좋은 방법인데? 그럼 지금 날 도와준다는 거지? 정말 고마워. 그럼 나는 봉구 불러서 채팅 안 하고 보고 있을게. 알겠어. 그럼 봉구한테 전화해야지. 어, 저기 내가 링크 보내줄 테니까 지금 위리로 들어와서 나랑 같이 눈팅좀하자.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야. 아니거든? 이것보다 더 스릴있고 긴장감 넘칠걸? 일단 이쪽으로 들어가 있어. 나도 가 있을게. 그때는 내가 비칠 때까지 눈팅만 하고 있어야 해. 알겠지? 근데 아리야, 저번에 말했던 그 짝나무고는 어떻게 됐어? 너 크리스마스인데 고백 같은 거 할 계획이라도 있는 거야? 궁금하다.
누굴까? 기현이? 철수? 아님 훈이? 아싸! 그게 숨겼던 비밀을 털어놓는군. 내 예상이 맞았어. 뭐? 봉구라고? 하지만 봉구는 이미 직부랑 사귀고 있지 않나? 뭐? 뺏어? 지금 작업 중이라니? 아, 그러니까 직부랑 친해져서 같이 봉구랑도 함께 보내는 시간 만들려고 일부러. 아, 그래서 아까도 너랑 봉구랑 둘이서 음악실에 갔던 거였구나. 직부야, 봉구야, 잘 들었지? 아리야, 너한테 너무 실망이야. 난 너를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널 아끼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나의 절친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너는 나를 봉구를 뺏기 위한 도구로 생각했다는 거잖아. 아리야, 너 지금 내가 못하고 있겠지? 하지만 난 친구로서 네가 더 이상 망가지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그랬어.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직보랑 봉구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으면 해. 나랑 봉구한테 사준 떡꼬치를 생각해서라도 용서해줄게. 다시는 친구를 목적 가지고 사귀지 말길 바래. 그럼 직보는 용서를 해준 거네. 이번엔 봉구한테도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겠지. 오, 그럼 모두 해피엔딩인 거 맞지? 얘들아, 나 이제 밥 먹어야 해서 이만 쉴 시간 끌게.